믿기지 않았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쉴 곳이 생기다니. 꿀잠을 잘 수 있다니. 개소식에 참석한 백규환 선생은 노동자의 혁명적 거점이 탄생했다고 했다. 아주 나는 오늘처럼 기분 좋은 날은 없어. 그날 이후 꿀잠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진정한 쉼터가 되주었다. 장기 파업 기륭전자의 노동자도 해고된 세종호텔 노조원도 고공농성 파인텍 노동자도 이곳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며 싸울 힘을 얻었다. 부당해고에 복직을 요구하며 8년째 싸우고 있는 아사히 노동자는 요즘도 꿀잠을 이용한다. 해고되어서 8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꿀잠을 일주일에 한두 번씩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꿀잠이 건립되기 전에는 금속노조 사무실 바닥에 깔판을 깔고 잠을 잤습니다. 꿀잠이 만들어지고 나서 꿀잠에서 따뜻한 밥 한 그릇,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전국에 저희 같은 해고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꿀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 아들이 떠나고 세상과 힘든 싸움을 할 때 김미숙도 꿀잠에서 지내며 외로움과 무서움을 견뎌낼 수 있었다. 참담한 심정으로 빈소에 있는데 꿀잠이라는 곳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이용하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구나, 이런 곳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일 힘없고 힘든 사람들이 여기에 모입니다. 꿀잠이 재개발 사업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세상에 보내는 구조신호는 오늘 이 땅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다. 없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해왔기 때문에 못 내주는 거예요. 이유 없어. 세상은 없고 약한 사람들이 단 하룻밤이라도 꿀잠을 잘 공간을 허용하지 않는다. 김미숙 씨는 그것이 안타깝다.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꿀잠을 이용해온 산재 유가족, 노동자, 시민 활동가들이 모였다. 문정현 신부도 빠질 수 없다. 내놓은 사람이라며 껄껄 웃는 문 신부는 제주에서 올라온 길이다. 또 내놨어요. 남으시다나. 단체들은 모두 왜 꿀잠을 지켜야 하는지 의견서를 만들어 왔다. 꿀잠의 대표이신 조현철 신부님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8월 19일 쉼터의 문을 열고 4년 동안 연 인원 1만 5천 명의 노동자가 이 집에서 씻고 잠자고 밥 먹고 빨래하고 회의하고 법률 상담, 치과 및 한방 치료. 꿀잠은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씻고 잠자고 밥 먹고 빨래할 수 있는 집이었다. 그리고 회의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었다. 목숨 건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을 벌이던 파인텍 노동자들에게 날마다 따뜻한 밥을 지어 올려준 것이 꿀잠입니다. 김미숙 씨도 꿀잠에서 세상과 싸울 힘을 얻었다. 만했던 태안화력발전소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님과 한국마사회 특수고용노동자 문중원님의 유족이 쓰러질 듯한 몸을 기댄 곳도 꿀잠이었습니다.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하다. 비정규직이 설 자리는 없다. 2010년 용산 참사가 일어났을 때 문 신부는 현장에서 인연을 쌓았다. 그곳에 살던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밀어내는 재개발 방식은 지금도 여전하다. 문 신부는 용납할 수 없다며 단호하다. 그때 1년을 꼬박 길거리에서 살았던 경험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때 그 방식으로 재개발을 한다? 우리도 많이 컸어. 그때는
거기에 터전으로 먹고 살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싸움꾼들만 예? 저 집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다 알잖아요. 그리고 누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잘 알잖아요. 그러면 감히 그걸 건드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해보시오. 나 제주도에서 살고 있는데 생활 접고 이 영등포구 1등 와서 살 작정이요. 드러낼 틈은 드러내고 죽을 틈은 죽이고 못 내줘. 순서대로 주세요. 순서대로. 이날 52곳의 단체가 꿀잠 존치 의견을 전달했다. 5,663세 개인이 쓴 연명 의견도 전달됐다. 존치 의견에서 그들은 꿀잠을 오아시스, 안식처, 울타리, 베이스캠프, 희망이라고 했다. 지난 4년간 연 인원 15,0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곳에서 쉬고 갔다. 두 달 있었어요. 아들의 죽음으로 세상에 좌절했던 김미숙이 다시 세상에 서기까지 꿀잠은 버팀목이 돼주었다. 꿀잠의 초기 제안자 중 한 명인 김수혁에게도 꿀잠은 집이었고 연대투쟁의 출발점이었다. 비정규직 철폐 단식 농성을 할 때에도 꿀잠의 활동가들은 그의 상태를 챙기고 연대했다. 그 제가 제일 그 처음 태안에서 싸울 때 원룸 같은 데서 맨날 잤거든요. 빈소에서도 많이 잤지만 또 원룸에서도 좀 많이 생활을 했는데 여기서 되게 불안한 거예요. 누가 와서 해코지 할까 봐. 원룸에서 자면 그냥 불안한 거예요. 그 와서 막 그 죽이지 않을까. 세상은 온통 암흑천지였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숨을 쉴 수 없었다. 외롭고 무서웠다. 마음 의지하고 기댈 그 어떤 곳도 없었다. 그런 김민숙에게 꿀잠은 안식처였고 다시 일어서서 세상과 싸울 힘을 주었던 곳이다. 그러니까 그냥 안식처 같은 보호받는 느낌. 비정규 노동자 쉼터 꿀잠은 3천여 시민의 후원으로 만들어졌다. 4층 건물에는 숙박시설과 카페, 식사공간과 사무공간이 있고 지하 1층에는 전시와 문화교육 공간이 있다. 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직접 망치와 톱을 들고 쉼터를 완성했다. 그날 이후 꿀잠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먹고 자는 문제뿐 아니라 상담과 치료, 공연과 강좌까지 즐기는 명실상부한 쉼터가 됐다. 지방에서 올라와 홀로 시위를 하는 사람도 추위 속 고공농성을 하는 사람도 쉼터 꿀잠에서 노동이 행복한 노나매기 세상을 꿈꾸었다. 너도 일하고 나도 일하고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되 우리 모두 올바로 잘 사는 노나매기 세상. 그 길에는 동행이 필요했다. 백기환과 문정현 두 어른은 든든한 후원자였다. 꿈은 현실이 됐다. 백기환 선생 일주기를 맞아 노나매기 재단 창립식이 열렸다. 시민단체 대표들과 노동계 대표자가 모두 모였다. 이렇게 모두 모인 건 드문 일이다. 그만큼 노동 현실이 그냥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절박하고 위기라는 걸 말해준다. 그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그런 자리는 참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들을 함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뜻들을 모아서 지금부터 노나매기 벗날에 첫 발을 내딛는 노나매기 재단 창립 보고 및 추모조간 행사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나매기 재단 창립식은 백기환 선생과 민족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했다. 고 백기환 선생님과 민족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동령. 평생 통일,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던 백기현 선생은 늘 노동자와 함께 싸우며 노동 해방을 꿈꾸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선생의 말에 어깨를 폈고 용기와 힘을 얻었다. 동료 바로 앉아주십시오. 저희가 2076일 거리에서 해고 농성 투쟁을 할 때 힘들고 외롭고 가장 절박했을 때 선생님께서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단결해야 해. 그래야 이길 수 있어. 우리가 지금처럼 싸우면, 단결해서 지금처럼 싸우면 우리가 이기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생님께 부끄럽고 죄송했고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그 힘으로 원직 복직을 했고 그리고 재능교육지부는 작년 5년 4개월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회정호텔 지부장 권인수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딱 10년 전 250명에 가까웠던 그 정규직 노동자들이 지금 딱 10년 만에 그 인원이 정규직이 25명으로 줄었습니다. 자본가의 탐욕과 고용노조의 협잡질로 그 많던 노동자들이 5분의 1로 줄 동안 우리의 투쟁은 10년 동안 되었고 그 과정에서 백 선생님께서는 매번 큰 투쟁을 할 때마다 함께해 주셨습니다. 부당해고에 왔어 거리에서 투쟁한 지 오늘이 635일 차 됩니다. 저희들은 반드시 부당해고에 맞서 투쟁으로 그리고 승리로 복직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해서 백기환 선생님께서 노동자 민중을 위해서 평생을 싸우셨던 그 길에 저희도 반드시 승리해서 그 길에 함께 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너도 일하고 나도 일해서 너와 내가 함께 올바르게 잘 사는 세상을 향한 꿈. 선생은 평생 인간과 생명을 돈과 이윤의 노예로 삼고자 하는 자본주의를 해체하고 모든 인간과 생명이 평등한 공동체 곧 너도 일하고 나도 일하고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되 올바로 잘 사는 노나백이 세상을 세우자는 발화를 실천하고자 울긋고 가열차게 투쟁하였다. 그리고는 이제 그 꿈을 꾸는 이들의 반석이 되었다. 한 사람의 열 걸음이 아니라 열 사람의 한 걸음으로 백기환 선생의 삶과 문화예술, 민중 자산과 투쟁, 노나백이를 향한 지극한 발화를 기억하고 계승하고 실천하려는 젊은 버섯발 니나들이 널리 뜻을 모아 설립한다. 2022년 2월 8일 백기환 노나백이 재단. 진라라비 홀홀 진라라비. 참석자들은 이날 노나매기 세상이 하늘을 홀홀 날아 현실이 되는 날을 꿈꾸었다. 아니 꿈만이 아니라 기어이 만들고 말겠다는 결기를 다졌다. 여기서 인사 좀 해. 네 갈게요. 그러세요. 그래요. 네. 백기환 선생은 병상에서조차 김진숙 힘내라. 김민숙 어머니 힘내라 라는 말을 남겼다. 그 말에 김민숙은 다시 기운을 얻는다. 내려가세요. 문신부와 함께 김수옥과 함께 싸우며 이 땅의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이 대접받는 그런 날을 꿈꾼다. 김민숙은 그런 노동을 꿈꾼다. 우리가 그 매일 밥 먹고 자고 쉬고 이런 것들이 기본이어야 되잖아요. 노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돈 벌고 살려면 돈 벌어야 되고 그럼 노동을 해야 되고 이게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노동을 보면은 되게 노동을 하면 뭔가 부당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만큼 억압을 당하고 있고 저는 노동을 하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꿈도 꿀 수 있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비정규직 노동자도 사람이다. 사람에게 노동은 기본이고 노동도 노동자도 행복해야 한다.
지금 마지막 보루 꿀잠의 위기다. 비정규직은 점점 더 질곡으로 밀려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마음 편히 꿀잠을 잘 수 있을까? 힘들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상생의 근로 환경을 만드는 일도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가족을 잃은 죄인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자유로운 시장이 숨쉬고 있던 것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피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마저도 비용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노동 현장이 이렇게 후진적이라고요.